우리 함께 우리 은혜 받고 또 우리 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12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12절에서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두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림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도록 누 하겠습니다. 어이 빌립보서는 전도자 바울이 노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나도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나중에 소중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최고의 지식을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하는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잘났다고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지만 이 복음을 알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과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소가 사실적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 바울이 빌리뽀 3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하는 이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한 참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지식이란 것은 이 전도자 바울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지식과 또 돈과 배경, 이러한 것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빌리뽀서 우리 3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나님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니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벽하고 또 지식과 돈과 배경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세상의 것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선택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대학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랩런트가 이제 학교에서 이 다락방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랩런트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 내가 이 복음을 선택하는지를, 이 테스트하는 것 같다. 믿음의 용기와 겸손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이 렘넌트가 학교에서 뭐 이단 대책 위원회 회장을 하고 있는 학생을 그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는 날 기도 수첩의 말씀이 여론과 분위기에 속지 마라. 또 어두운 곳에 보음의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참으로도 감사했던 게이냅넌트가그 말씀을 붙잡고 이 이단 대책위원회 이 회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제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복음을 선택했다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고립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러한 오직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배설물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었고 또그 그리스도가 그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지식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발견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발견입니다. 이 최고의 발견이라는 것은 구절에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현장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서 쓰임을 받기 원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장에서 바울을 발견하셔서 누디아를 바울에게 붙이시고 또 야손을 바울에게 붙이셨고 브리스가 부부를 바울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예전에 그 대학 순회 신방을 하고 있었을 때한렘런트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우리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오셔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냐고 이제 그런 전화했는데 제가 그때는 대학 순회 신방이었기 때문에. 뭐 쉽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렘런트에게그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다행히 저희가 오후에 갈이 대학교 옆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스케줄 속에 그 병원에 가서 우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할머니가 참 감사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 후로 한 3개월 있다가 우리 하늘나라에 이제 가게 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현장에서 그릴 속에 발견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원하시는데 그 현장 속에 우리 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3개월 동안 우리 대교구에서는 전도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캠프를 진행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남은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 세우고 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을 만나서 또 참된 복음이 전해져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간다는 것이 가장 마음속에 남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강서로 이 경우는 주공 1단지 4단지 현장으로 저희가 캠프를 갔는데 그 현장에는 나이가 마른 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현장입니다. 보통 만나는 분들의 이 연세가 70대 중반에서 8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중에 복음을 듣고 또 영접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각인되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작정하셔서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캠프였습니다. 이렇게 전도자 바울은 날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서 작정된 영혼을 만나고 그 예비된 제자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발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스께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작정된 영혼에게 또 예비된 제자를 세워나가는 최고의 발견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전도자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에 대한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한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이란 것은 세계의 보고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2, 3칠 나라 보고마고 또5천 종족 보고화인 것입니다. 이 세계 보고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1심과 전심과 초심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0억 인구는 밥 같은 우리 주식도 못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 10억 정도 인구가 우리처럼 게 배부르게 밥을 먹고 사는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237나라 현장 속에서 150개의 나라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코로나, 우리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국가가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대국이란 말하는 뭐 미국과 또 일본이라는 나라 현장 속에서도 이 미자리 무수차들이 너무 많고 또 앞으로 사단은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 후대들의 마음이 항폐하게 한패 하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뭐 소위 엘리트들은 영적 문제가 있는데도 남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 죽어가는 현장들 이될 텐데 이러한 모든 현장이 세계 복음화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세계 복음화 현장 속에서 237, 237과 치유와 썸이시라는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이 3반기 동안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남은 후반기도 이 말씀을 따라서 또세계보음의 그림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최고의 배경과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최고의 배경과 이름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정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노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노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우리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배경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름은 만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청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건세가 결박받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랩노트 신학교를 다닐 때이 무속인에서 돌아온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전도 캠프 같은 것을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도 캠프의 나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 주위에 천군 전사가 동원이 되어서 모든 흑암권 세력이 쫓아낸다는 쫓아 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은 그 지역에 있으면 몸이 아파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을 잠시 떠나 있거나 또 문을 잠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 전도자들이 기도하면서 이 말은 우리 전도자들이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서 천국 보좌가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성냄들이 그 무속인에서 돌아온 전도사님처럼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볼수 있다면 아마 모두가 매일 현장에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현장에 나가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제목 자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많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또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란 것은 오늘 자세한 말씀은 또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어서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에게 있는 하늘의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또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 보좌의 권세와 축복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또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성령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지식, 또 최고의 발견, 또 최고의 목표, 최고의 배경과 이름을 오늘도 현장에서 누리시고 또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의 표대를 향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보자의 축복과 만물도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